안녕하세요. 먹먹이 삼촌입니다. 그 백땡땡이, 아프리카 비제 백땡땡이 관련해서 동물보호법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조금 전에 녹화를 시켜서 업로드를 했는데 내용이 한 40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간추려서 제가 짧게 다시 방송을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일단 그 백땡땡이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을 입양해서 돈벌이로 이용해 먹고 가치가 나으니 보냈을 거라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정황상 많은 이전의 방송에서 마치 그런 암시를 하는 듯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영상에서.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이제 확증이 없기 때문에요. 본인밖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동물보호법과 어떻게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동물보호법 2019년 8월에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8조 제2항 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개정 2013년 3월 22일, 2018년 3월 22일, 2018년 9월 21일. 이 개정은 왜 중요하냐면요. 이 개정이 되고 언제 다시 개정이 되었고 이걸로부터 발표한 날짜로부터 이게 적용이 된다. 아니면 3개월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 6개월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겁니다. 개정 2013년 3월 22일, 2018년 3월 22일, 2018년 9월 21일. 제8조,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4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 동물을 이제 제8조 제4항 4호에서 2. 동물을 혹서,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이게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건 법적으로 이렇게 처벌을 가한다는 거예요. 경범죄다 이런 게 아니고요. 동물보호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하고 그에 의거해서 벌금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을 학대한 경우, 뭐 이렇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6개월 이하, 1천만 원 이하, 뭐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거.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동물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한 부분. 동물을 혹서,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요. 근데 아프리카 측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답변이. 동물이 추워서 얼어 죽었다. 그래서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정한 법령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동물을 혹서,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요. 근데 백땡땡이는 뭘 했습니까? 방치가 아닌 실내에 같이 지내던 천 개, 만 개를, 유기견 천 개, 만 개를 실내로 내보내서 죽으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건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게 아니고요. 죽으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방치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보냈잖아요. 실내에서 따뜻한 남쪽, 남도, 남원에 실내에서 난방을 하고 살던 개를 강원도까지 데려가서 아프다고 낑낑대는데 밖으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의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를 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 실형 6개월, 8개월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요. 동물을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최근 징역 8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3조 개정 2017년 3월 21일. 동물이 고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여기에 대해서도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고요. 제7조 개정 2013년 3월 23일. 우리가 동물보호법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2013년도에 이미 동물보호법이 많이 강화되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개정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제7조 1항 자 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7조 2항에 보면요.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데 조치를 하도록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강원에서 강원도로 가기 전부터 아파서 낑낑댔잖아요. 근데 치료를 하지 않고 데리고 강원도로 갔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시청자들이 많이 있는 데도요. 데리고 가서는 듣겠습니까? 닭뼈를 먹였고, 닭뼈를 먹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연계닭이 아니고, 이건 촌닭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위험해요. 자기 자녀들한테 이 백숙을 먹을 때 삶은 닭뼈는 위험하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촌닭을 삶은 닭뼈를, 불에 구운 닭뼈를 더 위험해진, 생 것보다 더 위험해진 닭뼈를 알면서 줬다고요. 자기가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건 학대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만류를 하는데도 줬잖아요. 거기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파서 낑낑대고 병원에 데리고 가라는데 병원에 안 데리고 갔잖아요. 밥잘 먹으면 괜찮다고 방치를 해버렸잖아요. 분명히 여기에 7조 2항에는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장염에 걸리면 설사라고 피비린내도 나고 하잖아요. 생선 비린내도 나고. 그래서 이제 개를 밖으로 내보내버렸어요. 추운 밖으로 내보내버렸다고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것도 정확한 사인인지는 모릅니다. 자기가 인정하는 부분이 닭뼈를 먹인 것과 알고도 먹였다는 것, 그리고 추운데 내보내서 동세했다는 것, 그리고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는데 병원에 데리고 갔었다는 것, 그걸 거짓말했다는 게, 동물병원에 안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갔다고 거짓말했다는 게, 이게 자기가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인정하는 부분만 가지고 할 때도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해 신속하게 치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회피를 해버리고 밖으로 내보내면 죽는 걸 알면서도 내보내버렸다고요. 자기가 다음날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만요. 청계만기가 없으니까 남원에 집으로 들어왔고 실내생활을 하는데도 청계만기가 없으니까 난방기가 필요 없어졌다고. 기름 보일러는 비싸고 나무 난로를 썼는데 난로가 필요 없다고 이제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데 내보냈다는 거잖아요, 바깥으로. 이것도 동물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3. 소유자 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남원에서 강원도로 옮겼어요, 추운 지역으로. 실내에서 난방을 하던 겁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소유자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얘는 남원에서 추운 원주로 갔어요. 그럼 남원에서도 실내에서 난방을 했는데 거기서 실내에서도 난방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난방은 그냥 밖으로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동사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체 불법 매립도 있는데요. 이후 시청자들이 별풍을 줘서 땅을 파고 화장을 하게 되었고, 같이 참관했던 시청자께서 이미 부패가 진행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겨울에 이땅 속에서 이렇게 빠르게 부패가 사실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데 장염에 걸려가지고 생선 비린내나 이렇게 피 비린내가 났다면, 일반인들이 그걸 부패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장염이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농사가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죽임을 당해서 그 이후에 사체가 얼은 건지 장염이 걸렸었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 장염이 걸렸는지 그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죽임을 당한 건지 진짜 장염과 동사가 사망의 원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건 처음부터 조사를 해봐야지 알수 있습니다.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를 진행을 해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확실한 건 본인에 의해서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동물 학대를 해서 죽였다는 것은 확실하고 그게 한 번의 실수가 아닌 한 번의 의도가 아닌 여러 의도에 의해서 여러 번의 반복된 의도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임 이후에도 얼마나 잔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별풍선에만 기대고요. 죽임도 청계만계
입양한 유기견의 죽음도 별풍선으로 어그로로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방송을 다루고 있는데도 전화 데이트 신청하게 돈 잘 버니까 별풍 3,000개, 5,000개 달라. 그러면 전대를 해주겠다. 전화 데이트를 해주겠다. 자기의 죽음을 별풍선으로 방송에도 이용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사인조차도 그 내용조차도 전화로 별풍선을 5,000개 줘야 인터뷰를 해주겠다. 이런 잔혹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제13조 소유자 등 13조 1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 대상 동물에게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13년 3월 23일. 근데 이게 작년 8월까지 마무리를 다 했어야 되거든요. 마감을. 근데 이게 인식표가 붙어있지 않았어요. 제가 본 영상에서는 강원도로 데려갈 때 남원에서 집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강원도로 가서 인식표가 붙어있지 않은 걸 알거든요. 이 부분도 벌금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상금이 있는데요. 제41조 2에 보면요. 2항 1에 보면요. 제12호 제1항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걸 신고하면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우리 반려동물 등록을 작년 8월까지 마무리해라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은 걸 신고를 하면 보상금이 지급되고요. 2. 제13조 제1항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걸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에는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백땡땡이 같은 경우에는 동물 등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8월까지 동물 등록을 마감하라고 했는데 제가 백땡땡이 방송을 보질 않아가지고 그 이전에 동물 등록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벌금 사항이 됩니다. 제40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사항 명예감시원의 직무수행에서 거부 또는 기피 시 벌금 땡땡땡만원입니다. 예.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직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피하거나 이 거부를 하면요. 벌금이 꽤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저는 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백땡땡이는 반려동물을 유기견을 공연에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별풍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동물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현행법령상 위반입니다. 사망 후에도 죽은 유기견조차도 방송 소재로 별풍선을 받기 위한 어그로로 이용한 천 개 만 개의 죽음을 방송 전화 데이트조차 별풍선 개수로 통화를 하겠다는 이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동물의 죽음조차 방송을 이용하고 반성은커녕 별풍선 외에 어떠한 대꾸에도 자신의 할 말만 하고 천개만 개가 죽은 다음날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먹고 새우는 비싼 거라고 그런 이야기만 하고 방송에 자기 열혈 팬들이 방송을 보지 않겠다. 어떻게 동물의 죽음을 방송으로 이용하냐고 해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고기 한 점 드셔보세요. 이 시점에 고기 드셔보세요. 새우는 비싼 거예요. 그런 자기 말만 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감정과 감성이 없이 보통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무서운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다시 고양이를 한 마리 입양해야겠다는 등 그 당시 그 방송 당시에도 고양이는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먹는 것도 까다롭지 않을 거야. 나랑 잘 맞을 거야. 마치 천 개 만 개로 인해 오히려 귀찮았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방송 이전에도 죽음 전에도 죽음 외에도 개를 귀찮아하고 오히려 방송에서 다 개 때문이라고 하는 등 또 시청자 탓이다. 유기견 데려오면 다 잘 된다고 하지 않았냐. 별풍선도 많이 터진다고 하지 않았냐. 유기견 입양 후에 별풍선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고 다른 컨텐츠를 하기에도 걸림돌이 되고 어디 여행도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섬뜩함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요. 시청자들이
초창기에도 천개 만개 때문에 별풍선이 많이 터지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다른 큰 대처를 못했다고 천개 만개 때문에 이런 죽은 유기견에 대해서 동정이나 죄책감보다는 걔들 때문에 큰 대처를 못했다고 시청자들이 걔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시청자 때문이라고 시청자 탓을 하고요. 자기는 BJ이기 때문에 오늘도 동물의 죽음보다는 내 별풍 개수를 채우는 게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정말 제2의 제3의 반려동물에 대한 범죄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범죄도 일어날 것 같아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시청하기 위해서 그 죽음 이후에 백땡땡이의 아프리카 TV 채널을 시청하기 위해서 들어가니까 이미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멍멍이 삼촌, 조심하세요.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섬뜩하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남을 무서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걔 눈빛은 섬뜩하더라고요. 그 특유의 눈빛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초점이. 그러면 턱은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로봇처럼 움직이면서 얼굴에는, 턱에는 이 포악성이 보이고 자로카이 보이는데 눈은 초점 하나 움직이지 않고 딱 카메라만 주시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방송 시작부터 방송 끝까지 그긴 시간 동안 자기 혼자서 시청자를 기만할 때에도 천개만개 이야기를 할 때도 눈 표정은 전혀 변하는 모습을 초점이 흔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눈을 깜빡이는 모습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새해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은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 또 방송에 대한 이경규와 또모 훈련사가 하는 방송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제보가 들어와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 또 토종개 이야기, 또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구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 그런 내용들이 다뤄야 될 컨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내용을 못 다루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천 개, 만 개, 유기인 학대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끼워 넣는다는 게 사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이 진중함을 희화시켜 버릴 것도 같아서요. 다른 콘텐츠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손땡땡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1시간 동안 통화를 제가 전화해서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고는 처음에 전화했을 때는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해라. 나는 잘못이었고, 아프리카 TV에서도 무혐의가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전화를 했을 때는 1시간을 통화했는데요.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연락이 왔고,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동물 보호 단체에서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 고소할 거다.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동물 보호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변호사도 3명 정도 만나봐라.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벌금이 수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는 본인이 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내용을 알려주니까 인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자기가 또 전화 와서 40분 동안 또 통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고소를 하겠다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고맙습니다, 형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려줘서 어떤 부분이 법에 위반이 되는지 자기가 모르는 학대 부분이 어떤 건지 지금 행동이 자기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지 비를 피할 수 없는 장소 그것도 학대가 된다는 걸 한울타리 여러 마리를 낳아도 학대가 된다는 걸 자세히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아예 방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개선하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개선을 하겠다는 동안에도 방송을 할수 있는데 아예 방송을 안 해버려요. 방송이 돈이잖아요, BJ는.
그리고 뭐 죽거나 물어 뜯겨서 이렇게 뭐 피가 나거나 찢어지거나 이런 사고가 아니었다고. 그런 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뚝배기 같은 경우는 방송을 쉬면서까지도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저를 초대하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손뚝배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갓난 강아지를 젖을 먹여가면서 분유를 먹여가면서 키워냈고 개에 대한 사랑의 애정이 있다. 단지 표현이 서툴고 동물 학대라는 범주를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개념이 없다. 없었을 뿐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백댁댕이 같은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그냥 잔인하고 잔혹하고 정말 섬뜩합니다. 새해에 좋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많이 도와주세요. 도와주는 부분은 구독을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1600명인데 작은 회원은 아니에요. 지금 1600명의 10%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도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가지고요. 돈은 안 듭니다. 그런 거뭐 설립할 돈은 저한테 다 있어요. 더 많은 활동을 할수 있고 더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애견인들이 좀 도와주시면 돼요. 지금 회원 구독자의 10%만 도와주셔도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1%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도요. 충분히 많은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동물 보호 단체에 뭐만 명, 10만 명, 20만 명이 구독자가 되고 회원이 된다고 해도요.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무장하고 본인 둘이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변호사도 데리고 있다지만 사실은 건당 변호를 변론비를 주는 경우가 많고요. 보증 변호사를 데리고 있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동생 남편이 변호사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제 옆에는요. 제가 또 기동성도 있고요. 또 재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정도 충분히 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그런 활동을 20년 동안 해오고 있을 정도로 20년 동안 제 자비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여력은 됩니다. 지금 사고로 쉬고 있어서 그런데요. 사고로 지금 1년 반을 쉬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요. 병원을 하루 4군데, 5군데를 갑니다. 대학병원도 2군데를 다닙니다. 대학병원 감안해도 3군데, 4군데를 다닙니다. 그러고 있어서 지금 쉬고 있어서 그렇지 제가 움직이면 재정에 대한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재정에 대한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충분히 제 돈으로도 다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서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도 좋은 일을 많이 할수 있지만요. 열정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지금 구독자의 10%만 되어도, 아니 1%만 되어도 어떤 동물보호단체보다도, 어떤 영리단체나 비영리단체보다도 옳은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 정치적인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동물보호법 그것뿐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반려동물 세금뿐 아니고요. 앞으로 동물 의료보험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분명히 합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분명히 할 거예요. 왜? 세수를 걷어들이고 싶어 하니까요. 어느 정부에서나. 근데 그걸 긋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못 알려드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활동을 하는 데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필요합니다. 구독자가 많으면 그런 걸 알릴 수가 있고요. 국민의 세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나라에 공무원이 없는 게 아니고 제대로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구독자가 늘어나면 옳은 목소리로 옳은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개판에서는 불법이 판치지 않고 세금 횡령이 통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많은 법령들이 있고요. 시행하게 될 많은 법령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많아요. 정말 정말 많아요. 왜? 동물복지위원회 전문 인력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도둑들한테 다 맡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무슨 위원회들, 그 사람들만 있고,
전문가가 없고 종사자가 없고 관련 산업인이 없고 도둑놈들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도둑질 하고 싶지 않아도 욕심을 내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좀 구독자가 많이 늘면 영향이 커집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늘지 않아도 열성 팬이 생기면요. 지금의 제 구독자 1%만 열성 팬이 돼도요. 충분히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2020년 새해에는 다들 건강하시고요. 다들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촬영 중인데도 이놈은 좋다고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타버려요. 제가 지금 밑에 사실 옷을 안 입고 있거든요. 반바지만 얇은 것만 하나 입고 있는데 이놈이 점프해가지고 그냥 깡깡깡깡 씻고 그냥 발로 그냥 핥히고 그냥 점프해서 올라타고 그냥 좋다고. 아니 이게 동물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이게 애견인이고 반려문화고 반려생활이잖아요. 다른 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게 소리를 함께 지내는 게 반려문화예요. 그냥 반려생활이고. 그 동물 문제 행동도 지금 많은 문제가 되잖아요. 앞으로 동물 매개치료도 활성화가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투명해야 되고 전문 인력이 양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동물보호소에 동물보호단체 동물 봉사자들이 많이 가요. 자원봉사자들이. 근데 자원봉사자들이 실제적으로 가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전염병을 전달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감시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자원봉사자도 사실 자원봉사자 교육이 필요한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언급하기에는 언급해버리면 오히려 아니 좋은 일 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정작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다만 물 한 병이라도 받고 사례 한 포대로 더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사실은 자원봉사자도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또 많은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많아요. 유기견 쪽으로는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해결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돈만 퍼붓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있거든요. 정작 지금 신경 써야 될 많은 복지들이 있어요. 반려동물 공원도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것도 지정만 하면 되고 해서만 치면 되지. 그리고 모래만 해서 배변 볼 곳만 정하면 되고 에어로 털 이렇게 뗄 것만 있으면 돼요. 변 흡입기만 있으면 되고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기존 공원들을 활용하면 되고요. 외곽에 사람 오지 않는 공원 쓰면 됩니다. 그러면 애견인과 비애견인들 마찰도 줄어들어요. 아, 그런데 정부에서는 동물 복지에 대한 의지가 안 보입니다. 그냥 동물권만 주장해요. 근데 동물권이 실체가 없습니다. 히틀러가 인권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동물권이에요. 근데 정작 지금 우리나라도 인권 위에 동물권을 놓으려고 해요. 근데 정작 필요한 동물 복지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인권이 동물권만 주장하면서 포퓰리즘만 강조를 해요. 정작 애견인들, 비애견인들, 반려견들의 복지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체 없는 동물권으로 세금만 낭비하는 거라고요.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많은 애견인들이 진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밝아지는 애견 문화 선진국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제가 그 다방면에 좀 개 관련해서는 좀 능력이 많습니다. 아는 게 많고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또 무료로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사해. 인사하기 싫어. 그래. 니는 뭐 방송도 모르고 오로지 아빠밖에 모르지. 그래. 아빠밖에 몰라.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좋아하니까 네가 입점해 갖고 올라타는 거야. 내가 좋아서 자꾸 올라타는 거야. 그래.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놀아줘야 되겠어요.